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느낌적으로 그냥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갔다가 혹은 뭐 수술을 받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공포감이 있으니까 이제 늦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이제 효과를 설명을 해야 돼요. 효과를. 그리고 항암이라는 것 자체를 네. 이렇게 공포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그럴 될 수도 있어요. 힘드니. 그렇지만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든 것만 생각. 그렇죠. 예. 네. 이러다가 항암 때문에 죽어간다더라. 책에도 방송에도 이런 게 나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설명해 주신 건 통계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해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렇게 힘든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다 잘 견딘다. 네. 그리고 또 그런 부작용이 나왔을 때 그런 부작용을 견딜 수 있도록 예전에 그런 방법이 없었지만은 요즘에는 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이 되면 충분히 당신 이 컨디션이나 이런 바이러스를 견딜 수가 있으니까 하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이해를 시키는 이제 이 방법이죠. 그리고 다른 환자들 우리가 케이스를 많이 보게끔 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되게 집에 있잖아요. 그럼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집에 있으면 더 깊어져요. 그게 자기가 자기 생각에 묻혀가지고 더 깊어지고 막 저 땅 밑으로 막 들어가거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느긋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땅 밑으로 막 파고 들어가서 하는 분들은 차라리 병원을 오라고 그래요. 병원에 오면은 환자들이 전부 다 수술도 끝난 사람, 항암도 끝난 사람, 힘들게 겪은 사람, 힘들지 않게 겪은 사람, 네. 하고 있는 사람 다 보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도 직접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 견뎠다. 이 사람도 다 했다. 그래서 이 사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의외로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힘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해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뭐냐면 항암을 해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람이 앞으로 네가 여기서 고통은 받지만 앞으로 당신은 미래가 미래를 위해서 이 장애물을 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장애물에 희생이 없이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희생은 네가 앞으로도 40년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 넘으면은 40년 50년이 없다 조금 여기서 좀 힘들다 이걸 넘자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 되면은 대부분은 그런 부분이 설득이 되고 요 얼마 전에 한 두 달간 제가 우리 환자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했던 환자가 있어요. 네. 항암을 원장님 항암 해야 됩니까? 네. 해. 그럼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물어보고 네. 한다고 해놓고 네. 항암을 하면은 예, 너무 힘드는데 어떻게 해요? 못 해요. 그래 그럼 하지 마. 그럼 그 다음날 또 항암을 안 하면은 네. 그 환자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환자가 항암을 하기는 하고 잘 크게 그렇게 부작용 없이 마치게 됐는데 네. 이제 이런 환자들 그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막 해서 하면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면 되게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이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잘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우리는 이제 보람이라. 어떻게 해서 이제 하게끔 해서 그 사람은 마음이 약하지만 용기를 주고 달래가지고 맞출 수 있어서 그 환자는 이제 그 환자가 만약에 항암을 못 했다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내 네. 항암을 못 해가지고 암이 악화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쵸. 네? 차라리 하고 나서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덜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끔 만드는 게 그래서 예,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그 환자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 항암이 힘들다는 그 말의 의미가 네. 뭐 어떤 의미인 거예요? 뭐 몸이 천근방울 무거운 거 아니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항암은 네. 하고 나면은 우리 네. 특히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네. 우리가 항암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면역 항암제도 있고 세포독성 항암제도 네. 있고 표적치료제. 그러면 면역 항암제는 말 그대로 면역을 면역에 우리 그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면역 항암제고 네. 세포 동목성 항암제는 그대로 암 세포를 갖다가 폭탄 터뜨려갖고 터뜨려 버려서 죽이는 방법이 네. 세포 독성 항암제 옛날에 있었던 거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적 치료제라는 것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네. 변이된 유전자, 요 유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신호를 주지 못하게끔 차단하는 게. 근데 이렇게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세포 독성 항암제가 나와요. 세포를 갖다 그대로 죽여버리니까. 네. 죽여버리니까는, 그런데 되게 이게 빨리 크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암세, 아니, 항암제는 눈이 없어요. 네. 눈이 없기 때문에 암세포라 해서 암세포를 찾아가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가 빨리 크잖아. 네. 크기 때문에 크는 놈을 죽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두더지 그 네. 우리 하머니 때리잖아요. 네. 할 때 보면은 올라온다 탁 치듯이 네. 빨리 크는 놈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암이 빨리 크니까 항암제가 그걸 보고 항암제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정상 세포 중에서 빨리 크는 놈들이 있어요. 네. 특히 장 점막 세포는 엄청 빨리 크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그 면역 세포 중에서 호중구. 네. 호중구는 수명이 6일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항암하다 보면 백혈구가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입다 보니까. 이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오심구토, 구역질 나고 막 네, 토하고 네. 이런 증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통, 네.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장 점막 손상을 입으니까 설사나 변비 같은 게 뭐 아주 변비 심하면 며칠 동안 일주일이고 변을 못 볼 정도로 힘들고, 또 설사가 나오면 막 하루에 막 수도 없이 한 열 번도 화장실을 가야 되고, 네. 그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음식을 못 먹고, 위가 헐어가지고 이 위장에서 막 속이 막 쓰리고 복통이 오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환자들이 그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항암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이렇게 안 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크는 놈만 죽이니까 네. 안 크고 있는 놈은 못 죽이잖아요. 그쵸. 한번 크는 놈도 죽이고 또 일정 기간 지나서 또 이제 활동하는 놈이 생길 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쉬고 있다가 활동하는, 그럼 그때 항암이 갖고 또 죽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할 때마다 우리 몸에 이게 그 항암을 한번 하고 나서 다음 항암 할 때까지 회복이 다 안 돼요. 회복이 덜 됐는데 또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대부분은 뭐 끝까지 다 프로토콜대로 횟수를 다 맞추지만 네.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바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작용들이 못하게 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력이 없어가지고 환자들이 이런 거, 나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예, 그러면 이제 환자들은 나 더 이상 못해.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항암을 하기 전에 네. 이제 그 해야 될 대기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남들이 그런 경험을 했던 걸 다 이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가 엄청 심한 거예요. 예.